근처를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루앙프라방 뮤지엄? 네, 이거는 뭐 뮤지엄인데 들어갈 수 있나요? 앞쪽에 작은 사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사원. 근데 여기는 옛날부터 과거에 여기가 왕조가 수도가 있었던 곳입니다. 루앙프라방이. 그래서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작은 사원이 하나 있죠. 여기도 있네. 뒤로 가도. 자. What? 촌파홍 쏘알린참 모르겠습니다. 네. 사원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작은 사원이지만 오래된 사원 같아요. 루앙프라방 사원 안에는 못 들어가게 문이 닫혀져 있는데요. 둘레를 찾아볼까요? 왼쪽에는 이렇게 불상이 있습니다. 파프타후 불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원이 굉장히 그 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쁘게 됐네요. 이게 무슨 꽃인가요? 베트남과는 또 다르게 정원이 꾸며져 있는데요. 이곳에도 사원 옆에가 이렇게 화분이 심어졌는데, 예, 잘 꾸며놨네요. 호텔 근처에 있는 작은 사원입니다. 한국처럼 법고가 있고 부처님의 불상. 근데 부처님 불상은 한국하고 조금 다르네요. 코가 좀 오똑하고 조금 다릅니다. 느낌이. 부도인가요? 앞에 있는 건 부도 같고 이렇게 사원이 있습니다. 네, 부도.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법고 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처 불상들이 주변에 쭉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문인데 요 바로 앞에가 대처폰 호텔입니다. 네,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 오늘 와서 체크인하고 지금 바로 가까운 사원부터 둘러보고 있습니다.